안녕하세요, 켄 씨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? 나 책 읽고 있습니다. 평소에 책 안 읽으시잖아요. 아, 책 많이 읽습니다, 제가. 좀 설정이 과도하신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항상 다 이렇지 않습니까? 무슨 책 보신대요? 책 한번 보실까요? 네네. Attitude is everything. 근데 잠깐 보니까 이거 혹시 이거 라면 받칠 때 쓰는 걸로 쓰는 거 아니에요? 꿈이야. 자, 산책 가자. 야, 켄 씨 이거 라면 받칠 때 쓰는 거 같은데? 자, 가자 산책. 저 산책 다녀오겠습니다. 고미! 라피디님, 오늘 어쩐 일이세요, 여기? 세부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을 좀 취재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근데 저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? 세부에 사시잖아요. 이리! 오케이! 고미, 렛츠고! 렛츠고! 가자! 항상 멋있습니다. 세부의 삶은 어떠신가요? 저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. 너무 즐겁고 아직은 재미있고 행복해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름대로 세부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우신 것 같네요. 아, 그럼요. 아니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? 근데 켄 씨 지금 어디 가고 계신가요?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. 가봅시다. <이곳. 웃음> 여기가 필리핀 세부에서 제일 유명한 다이빙 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? 오늘 우리가 세부에 사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분들의 또 삶을 한번 인터뷰해보고자 우리가 이 다이빙 샵으로 와보게 됐습니다. 자, 가보시죠! 여기 아니야. 예? 너 거기 뭐하냐? 왜요? 야, 화면 좀 빠져! 빨리 빠져!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오늘 로그블루의 이 다이빙샵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로그블루 다이브센터 럭키 강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는 세부에 사시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, 뭐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죠. 네, 바다 때문에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일을 하시면서 혹시나 언제 가장 보람차게 또 느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물의 경험이 없던 사람을 이제 물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보람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죠. 네, 그리고 아름다운 세부 바다에서
평상시에 살아가시면서 보실 수 없던 곳들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곳이고, 여기 살면서 필리핀에 살면서 힘든 점, 낯선 타지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국민이 아닌, 사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죠. 이방인이라는 약간의 소외감, 그런 것들이 있죠. 섞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는 거 보시고. 나에게 세브란. 세브란 제 2의 고향이죠. 이제 앞으로의 살아갈 터전이기도 하고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도. 앞으로의 계획. 앞으로 계획. 강사님의 앞으로의 포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세브 참 재밌고 즐거운 곳이고, 그거를 잃지 않고 재밌고 즐겁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나의 터전을 만드는 게 목표고. 세부 하면 바다죠. 바다, 다이빙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고, 그리고 자연환경이라든지 바닷속 정말 아름다운 열대어들과 그리고 볼거리 많은 바닷속이기 때문에 세부 오시면 무조건 다이빙입니다. 다이빙 먼저 해보시고, 그리고 그 다이빙 또한 저희 로그블루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. 네, 로그블루 화이팅! 네. 안 좋은 것 같아, 안 좋은 것 같아. 뭐라고? 켄씨, 네. 여기 어디예요? 여기는 세부의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교민을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. 우리 한번 가보시죠. 네. 뭐 하세요? 한식당에 왔습니다. 식사하시죠, 우리. Can I order? Order, please. 쌈밥, please. Thank you. 자, 식사하시죠. 제가 지금 쌈밥을 주문했는데, 세부에서 먹는 한식당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쌈밥 중에 하나입니다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맛있어. 나비님 식사하시죠.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너무 맛있네. 지금 이거 계산 좀 하겠습니다. 500회선식이요? 네.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시죠? 네네. 우리 혹시 지금 교민들 여기 살고 있는 분들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, 혹시 사장님 이거 한국 식당 사장님으로서 인터뷰 간단하게 괜찮으시겠습니까? 우리 여기서 먹을까요? 네, 그러시죠. 여기서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한식당, 세부의 한식당 운영하시는 우리 또 사장님을 또 잠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혹시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세부 모리식당 운영하고 있는 김병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혹시 제가 여기 듣기로는 이 모리식당 사장님이 참 젊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혹시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좀 나이까지는 좀 그렇고요. 그러면 띠라도, 그럼 무슨 띠인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말띠입니다. 백말띠. 네, 우리 78년생 사장님 모시고. 사장님 맞으시죠? 혹시 90년생이에요? 90년생입니다. 진짜요? 우리 또 세부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. 이번에 또 우리 사장님 모시고, 믿을 수 없는 90년생 사장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한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또 보람 또는 뭐 고충 이런 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가장 큰 보람은 뭐 손님들이 제일 맛있게 먹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고요. 또 고충은 이게 한국과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한국처럼 맛을 내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고충인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, 근데 제가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. 근데 또 사람들마다 좀 다른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. 혹시 세부에서 한식당을 하시는 이유는? 세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요. 사실 한국 같았으면은 특급호텔에서 아직도 양파만 까던 젊은 청년일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세부 와서 이렇게 뭐 멋지진 않지만은 큰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. 혹시 식당의 주 고객분들은 혹시 어떤 분이신지? 저희 모리식당은 한 50%는 여행객, 그리고 나머지 한 50%는 사는 교민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. 사업을 하시는 것도 사업을 하시는 거지만 여기 살면서의 재미? 라는 게 혹시 취미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? 사실 한국처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
그렇게 어려워요. 그래서 뭐 그치만은 뭐 여기 세부는 날씨도 좋고 주말에는 뭐 골프도 또 이렇게 자주 치고요. 그리고 뭐 호핑이나 다이빙 뭐 이렇게 자주 나갑니다. 또 많은 해양 스포츠를 또 즐기시면서 사시네요. 나에게 필리핀이란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놈의 기회 자꾸 기회만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? 예, 아 이렇게 저 정말로 특급 호텔에서 그냥 양파만 까던 그 시절이 자꾸 이렇게 새록새록한데 자꾸 기회의 땅과 양파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. 혹시 뭐 어려운 부분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아무리 큰 노력을 해도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회의 땅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세부에서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이게 혹시나 필리핀 세부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어떤 한 식당을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? 세부 모리도 오세요. 자 모리.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. 사장님 고맙습니다. 우리 커피라도 한 잔 드실까요? 아 네네. 우리 커피라도 한 잔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?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.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기회 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왜 그렇게 비싼 거 안 드시지? 뭐 드시겠습니까 라피님? 아유 사장님 잘 마시겠습니다. 사장님 참 성공하셨네요. 이제 식당도 하시고 우리 또 카페도 하시고 참 너무 성공하셔서 보기 좋습니다. 네 사장님 가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? 기회 땅에서 양파 까고 있습니다. 양파 안 까신다고 했잖아요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고생하셨습니다. 양파 계속 까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사장님 혹시 그 인터뷰 하기 싫으십니까? 제가 원래 좀 스타일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라서.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원래 영어 이름은 자니스 김인데요. 자니스 김으로? 아, 그냥 저는 여기서 저기 슈퍼 이쁜 이모로 통하고 있어요. 너무 우리 이쁜 이모 모시고 우리 안 되는 것들이 오늘은 패치 비유 안 되는 것들이 안녕하세요.